네, 쉬우 제품의 통장입니다. 오늘 소개해줄 이템은요, 짠! 진짜 충전식 무선 시스템입니다. 낮은 간섭. 자, 얘는 주파수 대역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2.4GHz가 아니라 얘는 5.8GHz로 작동이 되는 거라서 간섭이 진짜 없어요. 거의 안 쓰는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와, 이런, 그래서 따로 주파수를 설정할 그런 값이 없이 버튼 하나로 작동이 되는 그런, 기타 와이어리스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케이스 자체가 충전기예요. 여기 보시면요, 5핀으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얘가 지금 보조 배터리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충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5핀으로 충전을 시켜도 되고요. 아니면 각자 따로 여기에 충전을 할 수 있게끔 또 5핀 단자가 있습니다. 각자 충전해도 되지만 이렇게 케이스에 보관을 하는 상태로도 충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편하게 충전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에 5핀 2개짜리로 나올 수 있는 케이블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니뭐니 해도 이 지금 케이스가 너무 좋아요. 원래 이 와이어리스 이런 거 사면요, 그냥 따로 이거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뭐 주머니를 만들거나,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뺄게요. 이렇게 빼서, 와, 지금 여기 와이파이 이 모양이 송신기예요. 그리고 얘가 수신기예요. 그래서 얘를 앰프나 아니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끼면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기타, 악기, 베이스, 뭐 이런 우쿨렐레 등등 전자 악기에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껴볼게요. 두 개 다 켜볼게요. 꽉 누르고 있으면 바로, 오! 바로 수신이 되죠. 진짜 빨라요. 이거 기다리려면 한 5초? 5초 뭐 이렇게 3초? 짧아요? 근데 이거는 5ms 만에 바로 키자마자 바로 연동이 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를 우선 기타에 얘를 먼저 꽂아볼게요. 짠, 꽂고 짠. 지금 이게 홈이 파져있는 인레이 기타거든요? 근데도 딱 맞게 들어가 있어요. 이 디자인 자체가 기타에 정말 딱 맞게끔 제작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런 거 원래 잘 안 들어가는 와이어리스가 있거든요. 이거 너무 디자인 너무 예쁘다. 자, 그리고 얘는요, 하이 쪽에 꽂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꽂아져 있죠. 자, 그러면 사운드로 들어볼게요. 레이턴시 전혀 없고요. 지금 방해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디오 시스템을 마이크를 연결한 게 아니라서 지금 이 사운드 그대로, 이렇게 사운드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우선 이 얼마나 멀리 제가 갔을 때도 이 수신이 끊기지 않고 음색이 이어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움직일게요. 오! 네,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해보느라고 저희 밑에까지 내려가 봤었는데, 이렇게 직선거리로 터져 있는 공간에서는 굉장히 멀리까지 갈 수 있지만, 뭔가 문을 나서자마자 벽에 가려져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약간 끊어진 현상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선거리에서는 굉장히 수신이 잘 된다는 점, 네,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연장은 어차피 다 트여 있는 공간이고 무대 위를 아무리 난리를 치고 뛰어다녀도 여러분들의 수신이나 송신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케이스도 이쁘고 케이스 안에 보조 배터리도 있고 너무 깔끔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뉴엑스 기타 와이어리스입니다. 가격은 기분 좋은 가격 25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제가 갖고 싶네요. 네. 여러분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